한국에서 진행된 북한 자유주간과 관련해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북한인권협의회가 토론토에서 북한인권 참상을 되새기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은 지난 4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서울과 부산 등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지난 4일 토요일 토론토 성산교회에서 영화 크로싱과 요독스토리 상영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경복 협의회 회장은 최근 유엔이 북한 인권 독립조사기구 설립을 포함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 당국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회장은 또 북한이 식량 배급을 주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을 유엔에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5월 유엔 기구에 북한 수용소 강제 구금자 생사 확인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부 측은 유엔 실무그룹이 이 청원서를 검토해 북한에 직접 생사 여부 확인을 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TV 뉴스 임윤선입니다.